하나님 말씀 신명기 3장입니다. 신명기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264페이지입니다. 신명기 3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네,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헤르몬 산을 시돈 사람은 시륜이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스닐이라 불렀느니라. 같이 있습니다.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바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아홉 규빗이요 너비가 네 규빗이니라. 아멘. 이번 주간에 쓸데없는 싸움을 싸우지 말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3장을 읽었는데 신명기 2장, 3장 계속 싸움을 잘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강단의 메시지도 계속 영적 싸움, 싸움을 잘해라는 그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죠. 우리가 그 강단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깨닫고 찾아내야 됩니다. 신약에서 최고의 응답받은 사람이 바울이라고 할수 있죠. 그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육 싸움이 아니고 영적 싸움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앞부분인데요. 너희가 지금까지 본 것, 또 들은 것, 이것을 증거로 붙잡아서 제대로 된 싸움을 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무엇과 싸워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쓸데없는 틀린 싸움을 하는 걸 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제일 방해가 되는 게 바로 이 쓸데없는 싸움이죠. 우리가 세계복음화라는 가나안 정복, 영적인 가나안 정복이죠. 세계복음화라는 하나님의 비전을 놓고 제일 방해되는 게 바로 이 틀린 싸움이에요. 근데 틀린 싸움을 하게 되면 스스로 무너지게 돼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가 가장 먼저 누려야 될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전도 이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 그 행복을 누리고요. 그 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첫째로 함께를 누려야 된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려야 됩니다. 그것도 매일 누려라 말씀 주셨어요. 우리의 삶과 신앙의 기준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두 가지가 공존하죠. 하나님의 것과 사단의 것, 율법과 복음이 공존하잖아요. 우리는 이 속에서
항상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다. 이게 체험되면 또 다른 것을 바르게 볼 수 있다 했어요. 우리가 교회 보는 눈도 그리스도를 깨달으면 달라집니다. 초대교회는 교회를 어떻게 봤냐면 내 전 재산을 들여서 내 생명을 들여서 신앙생활했어요. 그렇게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죠.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다. 그런데 그 앞절에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이 곧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진 게 바로 그리스도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찾아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내면 미래가 보입니다. 미래를 알면 오늘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지금 당하는 문제와 고통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 기준은 항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 나의 삶이 편집 설계 디자인 돼야 돼요. 매일 그리스도를 누려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축복이 있다면 그게 바로 기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응답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 상태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그 영적 상태가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기도 제목은 없어도 돼요. 내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동행하심을 누리는 게 최고의 기도입니다. 그러면 전도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는 되어지는 전도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일보다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훨씬 중요합니다.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 했습니다. 다니엘은 그리고 그 친구들은 불 가운데에 들어갈지라도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오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면 된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소론의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또 그리스도의 비밀을 매일 누리는 것, 기도의 축복 속에 나의 영적 상태를 바로 하는 것, 이 세 가지를 누리게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이 지혜는 세상과 다른 지혜죠. 이 지혜를 가지고 시대적 응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제목처럼 이 언약 붙잡고 쓸데없는 싸움을 하면 안 돼요. 큰 첫 번째로 틀린 싸움을 하지 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원망했어요. 모세를 원망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에서의 후손, 롯의 후손과 싸우지 마라. 너희들의 형제다. 그러면서 누구와 싸워야 되는지 정확하게 말씀을 주셨어요. 바산왕 옥과 싸워라. 우리를 대적했다. 바로 하나님을 대적한 세력입니다. 이처럼 불신자들의 힘은 성경 속에 항상 하나님의 백성보다 강했어요. 바산왕 옥, 굉장히 강한 인물입니다. 가인이 아벨보다 강했죠. 성경에 보면 항상 그랬어요. 노아를 대적하는 네피림들 너무 강해서 용사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강한 세력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보다 조카 롯이 훨씬 부강했고 또 야곱보다 에서가 더 강했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을 할 때도 그 거류민들이 워낙 커서 거인들이다 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메뚜기 같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굉장히 강해 보였어요. 다윗이 상대한 골리앗, 덩치로 싸움이 안 되잖아요. 너무 강해 보이는 그런 대상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산왕 옥, 오늘 마지막 11절에 읽었잖아요. 그 침상이 너무, 그 사람이 너무 크고 무겁기 때문에 철로 만든 침대에 누워 잔다 했습니다. 그 정도로 큰 인물이다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주십니다. 그 대상들과 싸워라.
그게 너희가 싸울 대상들이다.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2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겠다 말씀하셨고요. 한 사람도 남기지 마라 했습니다. 작은 불신앙거리도 다 버려라 했습니다. 60성벽, 높은 성벽이고 견고한 성, 이것을 정복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6절에 남녀 유아까지 다 멸절시켜라 말씀하셨는데 그 후손을 완전히 없애라는 말입니다. 그 의미가 뭘까요? 흑암 역사는 작은 통로를 통해서도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통로를 미리 차단해라. 불신앙의 통로를 미리 차단해라. 그래서 바산왕을 얘기하면서 불신앙의 미래를 모두 없애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싸울 때는 그냥이 아닙니다. 약속을 붙잡고 싸우라고 말씀 주셨어요. 이 땅의 문제는 반드시 영적 싸움을 싸워야만 해결되는 세상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복음은 처음부터 싸워서 이기는 내용이었잖아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세상 이길 수 있는 복음부터 먼저 주시고 영적 싸움 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도 더러운 귀신을 쫓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도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권능을 제어할 권능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자녀는 막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세를 사용할 수 있어요. 오늘 3절에 바산왕 옥과 그의 백성을 우리의 손에 넘기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완전 승리를 거두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영적 전투는 백전백승입니다. 무조건 이기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 붙잡고 이번 한 주간 걸음마다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진짜 싸워야 할 대상이 있다. 우리가 진정으로 싸워야 할 싸움의 대상.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일곱 족속 31 왕은 전부 우상이었습니다.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바산왕 옥을 부수는 것 같은데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세력, 흑암의 세력과 싸우는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죠. 지금도 역사하는 이 사단과의 싸움, 또 이 시대를 붙잡고 있는 3단체와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서 우리는 흑암과 싸워야 돼요. 교회 안에도 창세기 3장 6장 11절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인생이잖아요. 우리도 모르게 많은 교회들이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중심으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3단체를 보면 프리메이슨은 청소년을 앞으로 10년 안에 사로잡겠다. 엘리트들이 빠질 수밖에 없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사단이 우상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무너뜨리고 있죠. 다니엘서 3장에 보니까 바벨론 시대에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서 모든 종교가 거기에 굴복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무릎 꿇게 만드는 거죠. 결국 세상 권세, 사단의 권세 앞에서 무릎 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싸워서 꺾어야 된다. 그리고 어떤 싸움을 싸야 되냐? 흑암 저주 운명에 빠진 자를 건져내는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으로 미실 점술 우상의 내용들이 문화화되어 있어요. 작품화하고 아름답게 포장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세상의 풍조,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 수밖에 없는 흐름이 이 세상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말씀 운동을 통해서 싸워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 가장 큰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 역사, 또 237의 빛의 역사로
재창조 역사를 일으켜야 됩니다. 이것만이 저주와 재앙, 운명에 빠진 자를 현장에서 건져내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서밋 전쟁을 해라 했습니다. 전 세계는 지금 명상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흑암에 갇혀 있는 거죠. 창세기 1장 27절에 28절에 정복하고 다스려라. 서밋의 약속이죠. 신명기 33장에 보면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면서 대적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했습니다. 서밋의 축복을 약속하신 거죠. 예수님의 처음과 마지막 약속도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마태복음 28장에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하셨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땅끝까지 증인이 되게 하겠다 했습니다. 아무도 대항하지 못할 능력을 주시겠다. 서밋 전쟁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매일 삶에서 서밋 타임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에 집중하는 10분을 가져라. 7절에 보니까 지금부터 본격적인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전리품을 미리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이 영적 싸움 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먼저 증거를 주시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영적 싸움 위해서 증거를 주실 거예요. 우리가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걸어가는 그 가운데 영적 싸움 해야 되니까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전리품을 준다는 말은 영적으로 증거를 주시겠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영적인 전투하는 교회다 했습니다. 우리가 싸움의 대상을 잘 알고 이기는 비밀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영적 싸움의 승리함으로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전도자로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만약에 말씀 붙잡고 후대운동 시대를 치유하는 또 237 나라 선교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하나 알류티실을 놓고 기도하시고 300지교의 3000제자 1만 성도 일어날 수 있도록 테크노폴리스 하나교회, 드로아교회, 고령 하나교회를 놓고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우리 원로 목사님, 성령 충만, 오력, 또 하시는 모든 사역을 두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후대 사역을 바르게 섬기실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미주대학 온라인 수련회에 참석하십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현장 목회의 주역으로 중직자들이 3제자로 랩런트들이 3서밋으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각 파송된 선교사님들 놓고 기도하시고 다민족 제자 차세대 선교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 안에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30나라 선교를 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는 한나라 품기 체코 편입니다. 동유럽 체코를 두고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미주대학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참석하는 모든 훈련생들을 통해서 로마복음화의 중요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어려움 당하는 모든 성도님들 놓고 증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받을 수 있도록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힘 주시는 데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